AI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다섯 가지를 알려줘라고 물었습니다. 똑똑하게도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 경관을 경험하고 싶다면 세계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을 발견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까운 이웃 나라라도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 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현지인과의 소통을 위해 그 언어를 익히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특히 영어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간단한 회화로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선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자선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나 필요한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돕고 돌봄이나 나눔을 통해 평소에 하지 못한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예술, 음악, 문학, 사진 등 창작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세상에 자신만의 작품을 남겨보세요.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술이든 문학이든 운동이든 묵혀두었거나 실행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마지막으로 마음껏 발산해 보세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 지식을 습득하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경험들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취감과 자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언어를 학습하고 자선 활동이나 창작 활동으로 자기 개발에 도전한다면 남은 여생 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제안일 뿐이며 여러분의 흥미와 열망에 따라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세월 동안에 늘 강건하셔서 만사가 형통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